안녕하세요. 저는 파벨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올라이트 두 봉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제올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이게 어떤 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효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은 통에다가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냥 돌멩이같이 생기기도 했죠. 근데 일단 약간 가루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항한테 주는 효과에는 중금속, 암모니아, 질산염 등의 별로 좋지 물고기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성분을 흡착해가지고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랄도 공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영화제로 사용하거나 바닥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대신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이 제올라이트는 한 5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거나 5개월이 지나면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5개월에 한 번씩은 좀 갈아주거나 빼줘야 한다고 해요. 통을 많이 뚫어서 이렇게 저쪽에 넣어주었습니다. 오.